지금 저희 샘에다 어망을 넣었었는데 뭐 붕어 3마리하고 빠가사리 2마리 잡혀가지고 요즘은 이제 고기가 잘안 잡히네 해서 아마 여기 집 앞에 여기 샘에 왔는데 여기도 미나리가 꽉 차가지고 고라니가 와서 매일 뜯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샘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도 다 꺼내고 나무 걸친 것도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나리가 컸었는데 미나리도 싹 이제 걷어내가지고 좀 그동안에 잡아다 놓았던 고기들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싹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붕어들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거 없이 이제 잘 돌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과연 제가 이거 이제 이거 막 건지면서도 붕어가 두 마리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마다 잡아다 넣었었는데 붕어가 다 죽었는지 여기는 이제 붕어보다는 미꾸라지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미꾸라지 어망은 아닌데 그냥 거기 저희 샘에 넣었던 거를 지금 두 개를 건져가지고 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싹 걷어내가지고 아직 흙물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 이 샘을 이제 수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쪽에 물 내려가는 걸좀더 막았으니까 물이 이제 지금보다는 한뼘 정도 더 이제 물이 많이 고이면 이제 고기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사료도 여기다 갖다 이제 주는데 사료를 주니까 미꾸라지들이 또잘 크고 여기는 또 미꾸라지 살기가 굉장히 좋은 데라 이 물이 잘 나가지고 흙이 이 속까지 한 1m 50까지 흙이 물러가지고 아마 미꾸라지들이 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붕어는 그동안에 꽉차 있어가지고 이제 못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여기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싹 걷어냈으니까 이제 걸리는 게 별로 없고 이제 가생이 풀이 나는 거나 이제 조금 뜯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걷지는 못했으니까 여기 또 나중에 미나리 남은 것이 또 가생에서 조금씩 번져나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고기들이 잘 이제 돌아다니고 잘클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과연 붕어가 여기 몇 마리도 살아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어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넣어서 이제 안 잡히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미꾸라지 어망을 한번 넣어보고요. 어디다 이렇게 좀 넣어볼까? 아이고, 빠듯이 가라앉지도 않네. 샘이 굉장히 낮에. 사료가 뜨지? 너무 낮아서 그런가? 똑같아. 가운데 봐, 가운데. 이것도 안 묻혀 그래. 물이 더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똑같아 다. 많이 미웠네. 데비 터바 들어가는. 아니 고기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저기가 이 사료가 왜 떠? 떠도 먹어, 먹을 사람. 이 고미가 떠댕. 꽤 깊은 줄 알았더니 이제 떠. 그게 많이 메꿔졌나 봐. 저기 한번 넣어볼까? 똑같아, 다. 그거 그냥 놔둬봐. 너무 이제 물이 여기 막았으니까 이제 물이 올라올 테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메꿔져가지고 굉장히 수심이 낮네요. 그래서 지금 다두 개는 넣어봤으니까 저렇게 사료가 보이면 안 되는데 사료가 다 보이니까 이제 잡히려는지 안 잡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기를 넣어줘야겠네. 미꾸라지 잡는 걸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 이거 하루나 이틀 있다가 한번 여기에 붕어라도 몇 마리 있으면 들어갈 테고 그동안 수초가 꽉 차가지고 살지를 못했으면 안 잡힐 거니까 한번 내리나 모리 제가 한번 건져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